세 분의 우리 현역 코치들로부터 집중적으로 훈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올 시즌 KBL 정규리그 우승팀 1타 강사들입니다. 세 명의 선수들에게 저희가 훈련을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 코치님, 오늘 저희가 특별히 좀 부탁하고 싶은 뭐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하도 이제 궁금한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게 어떨까. 아, 궁금한 거 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 약간 좀 수준이 낮아도 됩니까? 아, 저희들 질문이 좀 수준이 폭이 넓어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프로 선수들은 구단에서 농구화 나와요? 아니면 사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구단에서 매달 한 켤레씩 지급이 됩니다. 한 켤레요? 켤레. 한 달에? 한 달에 한 켤레? 그럼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전에 신었던 신발은 어떻게 처분을 되나요? 이게 다 한 달 만에 다 달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신발 몇 사이즈? 저 290입니다. 290.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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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성균형 선수 운동화. 저 95 있습니다. 95도 있습니다. 95. 나랑 명이다. 맞네. 야, 네가 무슨 95야. 예? 나 발이 자랐어, 농구에서. 한 켤레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달라고 그래. 줘야지.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김병현. 저희 홈코트에 보면은 저희가 새 경기장이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보면 슛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림이 세고면 슛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얌체공으로 때리는 느낌? 그 엄청 많이 튕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밤에 나오셔서 연습하셔서 저기 앞에 저걸 다 긁어야 되거든요. 긁히면은 이제 친숙해져서 잘 들어갈 거예요, 아마. 밤에 몰래 와서 그 긁어. 아니 공을 슛을 사서. 아니 긁지 말고 연습하라고. 예. 네. 그러니까 림 긁으면 연습을 많이 해서 빨리 흥거라는 거지 긁으라는 게 아니야. 빨리 흥거로 만들어라. 예. 제가 그럼 질문 좀 해볼까요? 그 반칙에 대해서 반칙이 아닌데 억울할 때가 있어요. 기준이 애매한데 그래 그건 좀 헷갈려. 맞아. 정당한 몸싸움하고 파울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격자 이제 실린더를 예. 수비자들이 침범을 하면은 실린더가 뭐야? 비비탄 총에 있는 건데 그거? 자동차 실린더. 공격자의 공간이야, 공간. 공간을 좀 침범을 하면 파울 이제 불리는 경우가 많고요. 네. 실린. 네가 나가서 볼 갖고 시범을 보여줘. 어떨 때 파울이고 아닌 거를. 어디까지가 파울이고 어디까지는 파울이 아닌지. 오케이. 보통 이제 파울인 경우는. 파울 경우에는 손이 이렇게 이게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는. 이건 파울이고. 수직을 떴을 텐데. 수지 뻗느냐, 팔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럼 네가 나와서 직접 한번 배워봐 지금. 제가요? 네가 나와서 한번 같이 한번 해줘. 플레이를 한번 해봐요. 이건 반칙이고 이건 반칙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해볼. 제가 해. 자 수비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파울. 오펜스 아니야? 오펜스? 파울. 이거 디펜스 파울. 디펜스 파울이야. 디펜스 파울. 이거 왜? 이게? 많이 다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어깨가 돌아왔는데? 네 파울이야, 네 파울. 제가요? 왜요? 얘가 가는 자리. 가는 자리 있었다고? 얘가 그럼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와우시라고. 어디에? 그렇지, 와우시라고. 아, 농구하고 있는데. 맞아, 맞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가죠. 이렇게?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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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는 길이 뭐 정해져 있나? 그냥 따라가면서 같이 네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파울이야. 제일 좋은 거는 일로 치고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미리 가셔서 일로 보내주는 거지. 움직이면 언제 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서 따라가는 거지. 강요춤이 손동작도 같이 해야 되네요. 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문을 열어주는 거고 이거는 옆문을 옆으로 가십시오. 네, 아시겠죠? 해줘야 되는구나.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까? 네, 홍성은. 제가 그 원정 경기 때 슛을 성공했는데
그게 MLB에서 아 MLB가 아니라 저 NBA에서 아직도 NBA. 헷갈려 아직도 아 저 허재 감독님께서 야 이거는 NBA에서나 나올 수 있는 슛이다 그 더블 크러치 당시는 제가 약간 운이 좋게 슛을 성공시켰는데 그거를 조금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갖고 그거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르쳐드릴게요 송민창 선수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수비가 붙어 한번 붙여드릴게요 수비를 오! 되게 가볍게 한다 나보다 키 큰 선수가 블락 왔을 때 블락 피하는 거네 그걸 피해서 쏘는 거죠 야, 가볍다. 오, 되게 가벼운데요? 아, 자, 더블 클러치를 배워봤고요. 김병현 선수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아, 네. 저기 교수, 유현진 선수한테. 유현진은 양성. 유현진이 왜 나와 지금 유현진이? 야 유현진. 유현진이 왜 나와 지금 유현진이? 준. 유. 준. 누구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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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준. 저 페이크 시범을 한번 좀 페이크. 배워보고 싶어요. 네, 페이크. 아, 이게 그저 노룩 패스 이런 거. 네. 패스는 사실 수비수가 좀 필요한데. 네, 수비수. 네. 자, 수비수. 세 분 정도만. 원하는 사람 골라. 나옵니다. 원하는 사람. 세 분이나. 네, 그냥. 골라, 골라. 아무나 골라. 그럼 김동현 선배님. 저요? 네. 용인이. 조심하세요. 저 건들면 넘어져요. 건들면 넘어져. 그 다음 이동국 선배님이 정장 넘어져. 아, 그러면 성공을 못할 텐데. 그 다음에. 아, 네, 저 수비. 아, 큰일 났는데, 이거. 현준아, 저 생각 잘해야 되는 게 네 웨이크에 안 속을 수도 있어. 그렇지. 뭘 하는지 몰라서.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저는 이제 말로 이제 시선을 분산시켜서 더 좋은 찬스를 내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 일단 말도 중요합니다. 말도. 도창이 형 나와 잡아. 나와 잡으래. 오! 야! 이런 식으로. 오! 뭐야? 오! 오! 야. 도창이 형 나와 잡아. 도창이 형 나와 잡아. 나와 잡으래. 오! 도창이 형 나와 잡아. 오! 야 너 뭐 해야 돼? 야 스위치 뭐 스위치 해야지. 스위치 안 배웠어? 아, 우리 유일하게 배운 게 그건데 스위치 알고 있었어? 스위치 알고 있었죠? 야 이건 알고도 당한 거야 지금. 귀 막어 귀 막어. 귀 막어. 귀 막어. 귀 막어. 야, 귀 막어. 귀 막으래잖아, 귀. 못 들었어, 어차피.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어차피. 환영합니다. 나와, 나와, 교차가 나와, 나와. 그러면. 야, 잠깐만. 어, 반칙. 엔드 원, 엔드 원. 파울이라고요. 그럼 방금은 수비수가 저기 두 명이 쏠렸기 때문에 이제 교창 형한테 찬스가 난 거예요. 아. 나와, 나와, 교차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교차가 나와 나와 교차가 나와 나와 흰자로도 뭐가 보이나 봐요 아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할 때는 네. 이 검은색으로 안 보고 어. 이렇게 보면 여기 흰자로 보이거든요 흰자로 보여 그냥 흰자 보이는 거야 흰자로도 보이는데 흰자 하면 또 김병현이지 아, 아. 흰자 흰자 야야 자, 병현아, 옛날도 떠, 옛날도. 네. 여기 가드가 중요합니다, 가드가 야, 중요합니다. 흰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기 가드가 중요합니다, 가드가 야, 중요합니다. 흰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기 가드가 중요합니다, 가드가 야, 중요합니다. 흰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야! 어디다 던져! 아, 이 어디다 던져! 어디다 던져! 야, 뭐 한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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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두 속았어. 어? 야, 아, 이거 아니야? 야, 야, 아, 야, 야, 오, 아, 야,
자, 그래. 그렇죠. 오! 오, 야. 아, 야. 오, 좋다. 잘 맞았다. 오. 아, 지금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어, 패스 방금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야, 병현이가 사람을 잘 속이는구나. 잘 속여. 아, 노룩 패스 배워봤고, 송규창 선수가 봤을 때, 우리의 상암 블락스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어, 일단 수비를 좀 제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슛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수비를 붙여놓고 슛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럼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하면 수비를 제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아니, 그때 이제 뭐 스핀 무브라는 스핀 무브. 아, 스핀 무브. 좋다. 스핀 무브. 스핀 무브. 이제 동작이 드라이빙을 시도했을 때 수비가 이렇게 가로막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팽이처럼 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좋다. 야, 야, 이게 드리블이 가면서 봐. 손은 어떻게 돌아간 거죠, 지금? 보통 이게 이 사람이 앞섰으니까 예, 왼손은 커버를 해주고 예. 돌리고 아, 오른손으로 받는구나, 다시. 아, 아, 이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스핀 무브. 그거 오른손으로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우리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근데 아마 왼손으로 하시는 게 오른손으로 쏘기에 편하실 거예요. 왼쪽이 편해요, 왼쪽. 그렇지.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드리블 하다가 스핀 무브 해야 돼요.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괜찮아, 형은 돌리가 없으니까. 예, 그래. 돌아버리겠네. 아, 저렇게 도는구나. 막아주네. 야, 너무, 야, 이러면 수비를 바로 제칠 수가 있네요. 예. 야, 너무 쉬워 보인다. 아, 이영택 먼저 한번 해봅니다. 난 이거 될걸요? 예, 자. 난 이거 될걸요? 형택이 많이 늘었어. 아, 괜찮아요? 내가 뚫어도? 뭐야? 딱, 왼쪽 가서, 딱, 수무, 딱. 아, 뭐야, 아이. 아, 정말. 아, 뭐야, 아이. 아? 스텝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텝을 네. 좀 더 길게 가져가라. 레이업을. 어. 근데 어디서 긴 스텝을 해요? 좀 더 가까이서 하면 되겠다. 돼요. 가서. 좀 가서. 더 가까이서. 근데 여긴데? 근데 여긴데? 여긴데? 근데 오셔가지고 수비하고 몸을 붙인다는 생각으로. 붙인 다음에? 그렇지. 아, 저거지. 아, 이거 키. 근데 2m하고 키 175하고 좀 다르다. 키 차이 아니야? 발 길이 차이 아니야? 아, 키 차이인데? 컨택이 돼서.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아. 해봐. 해봐. 이거 쉬운 거 같지? 해봐. 동국이야 하셔, 동국이. 쉬운 거 같지? 해봐. 자, 동백호. 어, 동국이 왔다. 네, 이게 저, 3점 라인 근처에서부터 돌기 시작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오, 오 가벼워. 잘하시네. 잘해요? 네. 맞아요? 괜찮은가요? 네, 잘하시네. 규정할 게 없어. 형 역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바로 풀어가셔가지고 잘하시네. 확실히. 그러니까. 자, 김동현 한번 합니다. 김동현. 동현이 잘한 것 같아, 이거. 아, 동현이 잘하지. 너 이거 많이 했잖아. 네. 해봐. 스핀 무브. 오! 레그스루. 오! 됐어. 오! 야. 공을 못 넣네. 아니, 괜찮아요. 좀 됐어. 많이 봤어야 돼. 김동현 괜찮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야, 씨. 공을 못 넣어. 자, 이번에는 어떤 기술 한번 또 배워볼까?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 연인 선수. 스텝백 한번 해볼까요? 스텝백? 네. 스텝백은 뭡니까? 이제 수비자가 저보다 미리 가 있었을 때 뒤로 빼가지고 슛을 쏘는 거예요. 아, 요거 중요하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배워봅니다. 와, 이런 거 좋아. 그래, 우리 이거 좀 배우면 좋다, 이거. 이런 거 좋아. 이런 경우 많아. 따라올 때 빼가지고 쏘는 거. 빼가지고 쏘는 거. 아, 이거 수비는 일로 탁 밀려나게 돼 있네. 살짝 이렇게 컨택을 줘가지고 이렇게. 아, 약간. 아, 약간 좀 과하게 물러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짜고 치는 거 동현이 한번 수비 해보세요. 동현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 똑같이 동현이 짜고 친다 지금. 야, 최선을 다해서 막아. 동현이 못 믿어. 아, 오케이. 그럼 제 원래 스타일대로 해볼게.
못 넣어, 못 넣어. 야, 야 이거는 할 거 알고, 할 거 알고. 아, 예측했어, 예측해. 아니, 아니, 아니. 야, 누가 봐도 알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몰랐어, 몰랐어. 뭐 하려고 했는데. 아, 이제 없어. 부담스러워. 아, 몰랐는데. 아, 너무 당황했어. 너무 당황했죠. 예. 아, 스텝백 하려고 했구나. 자, 이 기술을 배워보는 겁니다. 스텝백. 교창이가 스텝백을 잘하는데. 아. 아, 손교창의 스텝백도 잘한답니다. 아, 다 잘한다. 야, MVP. 보통 이게 한 번 페이크를 주고 페이크 주고 드라이빙을 칠 때 수비가 오면은 와! 수비가 오면은 와! 이런 식으로 그냥 오, 소리가 찰지다. 야, 맞는 소리가 네. 찰지네. MVP. 아, 근데 이게 되게 넓네. 그러니까 어. 맞아요. 뭐가? 형태가 뭐가? 어떻게 아니 이게 스텝이 이게 넓네. 이러고 연습 많이 해야 되겠네. 연습 많이 들고 빠지는 거야. 자 됐어. 이 형태 한번 해. 형태 보여줘. 연습했으니까 잘했네. 자 연습. 아 근데 이게 슛이 이 형태 거리예요 지금 딱. 자, 네, 이게 수비수가 키가 좀 맞아야지. 네. 편해서. 아 수비수를 좀 바꿔보도록. 김병현이 수비합니다. 짜잔 짜자자. 아 왜 하필 김병현이죠? 아니 왜 이래? 아, 왜 하필 김병현이죠? 김병현 제일 예 아... 김병현 뚫으면 다 뚫어. 자 한번 하면 스텝백. 아니 여기서 자, 이 형태. 알려줬잖아. 페이크 쓰고 절로 치다가 하라고. 어떻게 페이크를 써? 몰라. 아니 가만 있어봐. 아니 여기 가만 있어. 뭐 했어? 잠깐만. 아니 교차이가 한데 뭐 했어? 지금 뭐. 안 통하는데. 아니 나 이것만 생각해 보고 있어. 잡으시고 잡으시고. 그래서 페이크를 한번 주시고 아. 이렇게 걷다가. 아. 오 가볍다. 페이크 한번 줘야 이 사람이 흔들리는구나. 오 가볍다. 자 좋아. 여기서? 여기서? 아니 형. 페이크 한번 하고. 제발 좀 형. 네. 가까이서 하시. 페이크 한번 하고 형. 네. 몇 발을 걸을 거야? 몇 아니, 발을? 그렇지 한번 하고. 아니. 야, 너 옛날에 운동 어떻게 했니? 아니. 아, 야, 너 진짜 옛날 아니, 운동 어떻게 했어? 아니, 진짜 한번 주라 그러지 않았어? 왼발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아, 떨어지면 안 되나? 아.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서. 스텝백. 어. 오! 어, 슛은 잘 넣어. 들어가서. 쳐서. 오! 어, 슛은 잘 넣어. 형, 아니 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저 MVP 제껴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요거 영상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이거 줘봐. 줘봐. 자, 허재 형 보여주신다. 야, 줘봐. 줘봐. 아니, 형. 그럼 이거 진짜 형이 했잖아. 누가 할 거야, 누가? 서름 잃어. 허재 형, 뭐야, 이게. 한 번을 하지. 한번 진짜 보이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주엽이가 이거 정말 잘했어. 이걸 잘했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여줘요. 본적이 없어. 형, 저는 우승도 못 해보네. 좀 해봐. 진짜 뭐 해. 진짜 뭐 밀어. 한 번만 보여줘요. 한번 해줘봐, 빨리. 죄송해요. 원래 이래요. 죄송해요. 야, 허재 송교창 요 그림 한번 보고 싶은데, 그죠? 아, 허재 송교창. 아, 보고 싶으세요? 예. 네. 예, 네, 보여드릴게요. 허재 송교창. 아, 보여드릴게요. 수비 한 번, 예.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예, 좀 예우 차원에서. 자, 농구 대통령이랑 올 시즌 MVP랑 한번 붙는 겁니다. 올 시즌 MVP랑 한번 붙는 겁니다. 예. 진짜로 던져봐. 농구 대통령과 아, 올 시즌 MVP. 야, 알아서 해라. 자, 허재 송규창. 허재 송규창. 자. 스텝백. 치고. 야. 야, 아니, 야, 불락을 이게 있었어, 불락이야. 불락이야. 어, 야, 야 불락을 꼭 했었어야만 했냐? 현실. 어, 야, 불락을 꼭 했었어야만 했냐? 분명 편집 하라고 했다. 자. 반갑, 반갑. 자. 반갑, 반갑.
미드아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드아웃. 미드아웃은 이제 공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잡기 위해서 하는 움직임인데 수비자가 이제 붙었을 때 이제 네. 이렇게 저희 팀이 공을 갖고 있으면요. 자, 미드아웃 포즈. 미드아웃 하라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 수비를 하면 이렇게 공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미드아웃은 이 사람을 붙이고 나와서 아, 이게 중요하네. 이게 미드아웃이야, 이게. 이거 배워야 되는데. 알았지. 이걸 몰랐어요. 이거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진작 했으면 무탱이가 밤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드아웃이야. 이거 날 봐. 이게 미드아웃이야, 이게. 알았죠? 그러니까 미드아웃을 뭔지 몰랐잖아요, 미드아웃이. 우리 선수들이 하는 거를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일단.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아,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아, 그렇지. 저 수비야, 따라오니까. 우리 같이. 아니, 잠깐만. 우리가 표정도 이렇게? 표정도 그랬다고? 농구는 연기예요. 여기야, 농구는. 농구는 연기. 미어캣인데? 야, 우리가 저렇게 하진 않는데.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저 정도인가? 제가 여기서 공을 잡기 위해서는 공격치 이렇게 가는 거죠. 갔다가 발을 넣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갔다가 발을 넣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볼 잡으면 나오면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 이래야 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게 미드아웃이야, 이게 미드아웃. 어,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 왜 안 알려주셨어요? 아, 이거는 몇 번 얘기하냐, 내가. 이거 안 알려준 게 아니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미드아웃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이거 설명... 말로만 하니까 우리가 모르죠. 처음 봐. 코치 아, 스태프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아, 알겠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수비자가 엄청 힘도 세고 저보다 피지컬도 크고 발도 빠르고 공을 잘 못 잡겠어요. 그러면 이제 수비자 하면은 그렇게 팔 끼고 이렇게 하면 파울이에요. 그러면. 야. 디펜스 파워. 아, 그거 좋아,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 뭐라고 이런 거? 파울 유발하는 거라. 다시 다시 다시. 좋은 걸 가르쳐 줘. 그런 거 가르쳐 주지 말고. 이거는 스킬이에요, 스킬. 스킬. 네, 파울 유발이에요. 파울 유발. 아, 다시 그러니까 수비가 파울이라고. 네, 수비가 파울이에요. 그래. 나 이런 지저분한 거 되게 좋아해. 좋아해. 지저분한 거. 아,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오면 이렇게 하면 이거 파울 뛰고 아, 이렇게 파울. 이거 이쪽이 파울이에요? 여기 파울이에요. 오, 그럼 수비가 파울이에요. 이런 거 제일 좋아. 우리 맨날 이거 한다 이제. 아, 농구는 뭐다? 연기다. 동현이 잘하는 거야. 동현이 잘하는 거. 내 스타일. 동현이 잘하는 거야. 내 스타일. 개인 교수 좀 시켜줘. 좋아. 아 얘 큰일 났네 형. 얘 이거 어떻게 하지 얘? 야. 누가 헐리우드 액션을 가르치라고 그러었어. 이것도 농구의 기술이에요. 기술. 좋다, 좋다. 예. 이거 저 현역 때 아버님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 난 정상적인 플레이를 했어요. 저는 아주 FM대로 했어요. FM대로 했어요.